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어느덧 7월에 들어섰고요. 2019년도에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정말 다양한 신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죠. 올해는 렉스턴 롱바디인 카늘 쌍용차가 국내 제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습니다. 작년에도 쌍용차가 렉스턴 스포츠를 국내 제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었죠. 그리고 2월 말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시게라는 그런 이름의 올류 뷰티풀 코란도가 선보였습니다. 쌍용차답지 않게 세련되고 젊어진 듯한 실내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기아차 소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아차 소울은 박스카를 대표하는 차량이죠. 2008년도부터 글로벌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누적으로 무려 166만 대를 판매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소형 SUV 시장에서요, 전체 1위죠. 대단한 차량이기도 한데 국내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좀 아쉬운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8세대 소나타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죠. 소나타는 대한민국 자동차에 있어서 뭐 감히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히든 라이팅 램프 디자인을 처음 선보인 소나타는요, 생김새와 달리 연먹구름도 직접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저 무난한 성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요, 터보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밋밋한 주행 성능을 보강하고요, 좀 더 쾌감 있는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변 밸브가 적용된 새로운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뭐 부진한 판매량에서 다시 활력을 찾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인 베리뉴 티볼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코란도와 꼭 닮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코나와 그리고 셀토스의 킬러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자칫 코란도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팀킬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들릴 정도로요, 코란도와 유사한 느낌입니다. 기존 티볼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실내 디자인이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소형 SUV 중에서도 뭐 이 정도 경쟁력이라면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대형 세단인 K7 프리미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고요, 와, 과연 페이스리프트가 맞을까? 신차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훨씬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된 K7은 단순히 뭐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르기에는 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에 마치 뭐 점선처럼요, 종이를 어떤 접는 그런 표시 같죠. 이러한 디자인이 실제 야간에 어떨까는 궁금했는데요. 야간에 보니까요, 오히려 존재감이 상당하고요, 압도적인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플래그십 세단인 K9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높은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SUV의 기준을 바꿔버릴 기아차의 셀토스가 출시가 되었죠. 기존 소형 SUV가 제공하지 못했던 멋진 디자인 외에도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시하면서 소형 SUV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준대형급 차량에서 제공되었던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처음으로 소형 차량에 탑재가 되었죠. 동사의 니로나 스포티지처럼 또 여유로운 유혈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은 새로운 이슈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반기 얼마나 많이 팔리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셀토스의 그늘에 가려서 뭐 출시하기 전부터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한 차량이 하나 있죠. 현대차의 소형 SUV인 베뉴입니다. 베뉴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너무나 작어도 작기 때문에 베뉴는 뭐 오히려 당당한가 혼라이프를 컨셉으로 이렇게 앞세우고 있는데요. 연목구름도 직접 시승해 보았는데요. 솔직히 특별한 차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무난한 성능이 뭐 최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열 공간에 탑승해 보니까요, 뭐 성인이라면 사실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어떤 경쟁 차량이 뭐 티볼리, 코나, 셀토스와 같이 뭐 강력한 경쟁자와 한판을 벌이기에는 뭐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연먹구름의 생각입니다. 다만 소형 SUV 시장에서요, 주인공 역할을 했던 티볼리 차량이 사실 성능보다는 어떤 여심을 공략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죠. 따라서 성능보다는 1인 혼라이프를 즐기는 분들에게 다양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있는데요. 마치 고기판을 뭐 굽는 그런 형상의 어떤 그릴은요. 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소형차답지 않게 훨씬 고급스러운 셀토스가 있다면요. 소형차지만 일부러 더 저렴하게 만든 것 같은 베뉴의 느낌은요. 사람마다 뭐 느낌은 서로 다르겠죠. 하지만 연못구름의 생각은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수준을 고려할 때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출시된 차량을 짧게 요약해드렸는데요. 상반기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하반기에 출시될 탑5의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12년 만에 풀체인지급 변신을 예고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가 다음 달인 8월 말 정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하비 페이스리프트는 마스터피스라는 이름으로요. 양산형 콘셉트카를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선보였죠. 양산형이라는 표현처럼요, 실제 출시될 차량과 대부분 비슷한 디자인과 차량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 마니아라면요, 모하비가 지난 12년 동안 사실상 얼마나 변경 없이 그대로 출시가 되었는지 피부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를 넘어선 화석의 비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모터쇼에서 선보인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마스터피스의 경우 신차급 디자인뿐만 아니라요. 실내 공간도 완전히 풀체인지가 되었죠. 최근 포착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실내 공간은요. 과연 이 차량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하비가 맞는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으로 탄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은 최근 출시된 팰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보다도요 훨씬 뛰어넘는 럭셔리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팰리세이드에 제공되는 지형 최적화 모드인 터레인 모드에는요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원형 다이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원형 다이얼 왼쪽에는요 드라이브 모드인 컴포트, 에코, 스포츠가 제공되고요 오른쪽에는 스노우, 머드, 샌드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계기판은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모하비에요.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기쁜 소식이죠. 내비게이션, 즉 AVN 하단에는요, 공제구위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버튼은요, 토글 방식으로 조작하는 럭셔리하고 기능이 뛰어난 버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도 단위로 조작이 당연히 되겠죠. 아, 정말 이 디자인을 보면서요. 기아차가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에 작정을 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요. 후면부 센터콘솔 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에 그 모하비의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십시오. 렉스턴과 함께 국내 유일의 프레임 바디인 모하비는요, 만족도가 높은 6기통 디젤 엔진을 그대로 탑재하게 되는데요. 강력하면서 정숙성이 높은 디젤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수요도 예상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12년이나 지난 오랜 차량을 신차급 수준으로 변신한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은요, 정말 황골 탈퇴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연못구름도 사실 기대하지 않았다가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기대가 커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대되는 차량은요. 쉐보레의 중형 SUV인 트래버스입니다. 물론 뭐 국내 기준으로 대형이죠. 팰리세이드가 출시가 되면서 대형 SUV 시장이 중형 SUV 시장만큼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중형 SUV 시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간 한 3만 대 정도의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트래버스는 JD 파워 품질 부분에서도요 1위를 수상할 정도로 미국에서 검증받은 대형 SUV 차량인데요. 한국 GM의 늑장 정책 때문에 항상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작년에 출시가 되어도 사실 빠르다고 할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출시된다고 했다가 올해 다시 출시가 된다고 했다가 그리고 늦어져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 대형 SUV 중에서 가장 큰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팰리세이드보다도요. 무려 전장의 길이는 한 20cm 이상이 더 긴데요. 트래버스는 팰리세이드와
미니밴을 대표했던 뭐 카니발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뭐 출시 뭐 시기는 이미 뭐 늦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출시 가격. 아, 한국잼이 어떻게 출시 가격을 만들지 아직까지도 궁금해집니다. 연못구름이 시승해보니 실내 감성 부분은 뭐 감성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 90년대 차량을 보는 것처럼요. 아, 굉장히 좀 둔탁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기본기가 좋죠. 그런 이유에서 한국잼이 적절한 마케팅과 착한 가격으로 출시가 된다면 또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3열 공간의 경우요. 경쟁 차량의 팰리세이드나 뭐 당연히 뭐 텔로라이트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해본다면요. 착좌감, 앉은 자세죠. 앉은 자세에 있어서 훨씬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팰리세이드를 연못구름이 직접 시승해보니까요. 뭐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아래가 뜨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요. 단거리 이동하는 정도로 쓸 수가 있었는데 트래버스의 경우 허벅지 아래가 뜨지 않기 때문에 3열 공간으로 중심으로 대형 SUV를 선택하신다면요. 트래버스를 좀 꼼꼼하게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버스의 경쟁력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영상 하단에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한 차량이 있다면요. 뭐 소나타도 그리고 산타페도 아닌 바로 그랜저죠. 그랜저는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요. K7과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을 열어보며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K7 프리미어가 출시가 되면서요. 뭐 잠시 주춤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요. 11월경에 신차급 수준으로 변경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다면 당연히 뭐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다시 시장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 헤드램프, 그릴, 범퍼 형상 모두가 변경된 것을 이전 영상부터 알려드렸죠. 특히 아반떼 디자인을 대표하는 헤드램프 디자인이 삼각대라고 하는데 삼각대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위장막 차량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삼각대 디자인이 적용되면서요. 다시 한번 또 디자인 논란이, 디자인 이슈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그릴 상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처음 본다면 뭐 분명히 어색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점이 자주 볼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하게 나눌 것으로 생각됩니다. 플랫폼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C필러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C필러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데 미국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그리고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경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 포착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사진을 보면요. 정말 고급스럽죠. 이렇게 가죽 소재를 기어 박스 같은데 과감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운전자의 공간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전자식 기어 버튼이 새롭게 적용된 기어 콘솔 부분하고요. 스티어링에는 가죽 감싸기를 통해서요. 현행 그랜저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량인데요. 새롭게 출시된 신형 소나타보다도 모든 부분에서 훨씬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그랜저의 운명이면서 상품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를 그런 이유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 뭐 자율주행, 빌트인 캠, 원격 스마트, 보조주차 시스템 등 최첨단 사양이 대거 적용이 되었죠. 그랜저보다 뛰어난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요. 뭐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면 이런 뭐 더 이상 하극상은 없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세단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은 연못구름 개인적으로는 기아차의 K5입니다. K5는 소나타와 중형 세단 시장에서 경쟁하는 차량이죠. K5는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하면서요. 기아차의 패밀리룩인 지금의 K시리즈가 만들어졌죠. 국내 도로에서 목격된 3세대 K5는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요. 더욱 낮아지고요. 스포츠 쿠페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장막으로 비록 촘촘하게 가려져 있지만 길어진 휠 베이스와 함께 멋진 디자인은요, 스팅어처럼 낮은 자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5가 기대가 되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멋진 디자인과 함께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의 변경은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전후 좌우의 중량 배분 등, 그리고 무게 중심과요, 사실상 모든 레이아웃이 개선되기 때문에 안전 성능, 그리고 연료의 효율, 주행 성능, 동력 성능, 경량화 등 완전히 모든 것이 개선되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SUV에서 전유물과 같았던 사륜 시스템이요, 고급 차량이 아닌 3세대 K5에서도요, 상시의 사륜 시스템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반갑고 대단한 소식이죠. 악천후나 눈길 같은 이런 길에서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사륜 AW는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뭐 안전성 향상은 물론 고급 세단만의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신 기아차의 관계자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현행 K5만은 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디자인의 완성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까지 공개된 예상도와도 사실 많이 다르다고 하는 차량이 K5인데요. 주요 SUV 시장에서 소렌토가 산타페를 뛰어넘었던 것처럼 3세대 K5도요, 소나타를 뛰어넘게 될지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기아차 디자인 정말 잘하고 있죠. 3세대 K5는요, 디자인에 있어서도요, 기아차의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마지막 차량은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제네시스 최초의 SUV GV80입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이 되었죠. 에센시아가 적용된 GV80은요, 커다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램프가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국내 도로에서 뭐 이제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GV80은 쿠페를 연상시키는 듯한 디자인 때문에 후면부로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좋은 비례감과 함께 스포츠카와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또한 루프를 가득 채우는 광활한 크기의 파노라마 선루프죠. 제네시스 GV80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1열과 2열이 서로 이렇게 잘라진, 분리된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체형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뭐 선루프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카에 장착된 타이어는요, 기존 국내의 SUV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압도적인 사이즈인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크기는요, 19인치부터요, 22인치의 사이즈가 테스트 차량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SUV GV80 클럽에 따르면요, 타이어의 사이즈는 256-55R19인치, 265-50R20인치, 265-40R22인치로 총 3가지가 테스트 차량에서 목격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3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될 것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 정도 크기의 압도적인 크기의 타이어를 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정말 가슴이 설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년에 출시될 G80의 럭셔리한 실내 공간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GV80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포착된 GV80과 두 차량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요, 암레스트 콘솔 쪽 디자인이 조금 다를 뿐이죠. 하지만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부분의 디테일 차이만 조금 다를 뿐이고요, 정말로 럭셔리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G80의 2열 공간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센터 콘솔 후면부의 공조기 디자인을 볼 때요, 와, 정말 감탄할 정도로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GV80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차별성으로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카퍼 GUI가 제공이 되는데, 아, 내비게이션의 크기는 무려 14.5인치 정도의 초대형 내비게이션이 국내 차량 최초로 탑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V80에 최초로 탑재될 직렬 6기통 엔진은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BMW의 직전 엔진을 실키6라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대표하는 뭐 BMW, 아우디, 벤츠 이런 어떤 프리미엄 차량들의 유사 수준의 운행 질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제네시스 GV80에는요. 후륜바퀴를 조향하는 AGCS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죠. 코너링에서요. 뒷바퀴를 한 3도 정도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탈이나 미끄러짐 현상을 능동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서 볼 수 있었던 무광 페인트도 제공되는데요. 자신만의 개성을 알리는데 멋진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도 탑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내비게이션과 카메라가 조합되면서 프리미엄급 차량만의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뭐 글로벌 최초 초미세먼지 센서가 GV80에 처음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2년 전부터요. 스위스 소재의 센서 전문기업이죠. 센시리온과 차량 내부의 초미세먼지를 감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드디어 상용화가 되어서요. 제네시스 GV80에 처음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차량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막 좋은 수준의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들은 사실 좀 있죠. 하지만 초미세먼지 센서를 장착한 차량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센서와 달리요. 도로의 사장이다 보니까 뭐 배기가스의 양이나 오염도가 정말 시시각각으로 달려지겠죠. 따라서 도로 사정과 함께 이런 온도까지 변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미세 먼지 센서는요. 연못구름 생각에는 적용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연못구름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4피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차 채널의 예상도는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GV80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예상도만 보더라도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신차 중에서 연못구름이 기대하는 신차 탑5를 알려드렸습니다. 벌써 7월의 중순인데 경쟁력 높은 신차를 곧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요. 마음 같아서 각 차량의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각각 차량들의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못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